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메모리 절대 강자 삼성, 인텔 누르고 반도체 왕자 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 TSMC, 인텔의 반도체 왕자에 대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삼성과 인텔의 왕자에 대한 다툼이 더욱더 치열하죠. 삼성은 올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 반도체 1위 자리를 재탈환을 했습니다. 2018년도 4분기에 인텔의 반도체 왕좌를 내어준 이후 한 3년 만에 재탈환을 하게 된 것이죠.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 반도체 왕좌를 재탈환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대부분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파운드리의 활황이 시작되고 있죠.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힘으로 반도체 왕좌를 차지한 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DDR5 D램이 곧 양산이 출시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EUV 그 펠리클도 이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쌓여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2일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올 2분기 삼성전자가 매출 197억 달러, 약 22조 7,200억 원을 기록해서 196억 달러를 번 인텔을 제쳤다. 자, 지금 보시면 196억 달러의 인텔이고 197억 달러의 삼성전자입니다. 약 1억 달러의 차이로 지금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2분기에 1위로 등극한 것이죠.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부분 매출이 22조 7,400억 원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2,000억 원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별로 큰 상황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왕좌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달러로 환산해서 인텔과 비교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인텔의 분기별 매출 순위. 지금 보시면 이것은 단지 반도체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그 전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합치면 삼성전자가 인텔을 뛰어넘어요.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만 딱 떨어뜨려 보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2018년도 3분기를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4분기부터는 다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분기에 다시 삼성전자가 인텔을 능가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의 반도체 1위 등극,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어요. 지난 5월달 시장조사업체 아이씨 인사이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부활과 함께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할 만큼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말하자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힘으로 반도체 분야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금 봤더라는 것이죠. 즉,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인 힘, 말하자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잘 되면 삼성전자의 수익률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IC 인사이츠가 전망한 2분기 매출은 삼성전자 185억, 그리고 인텔은 179억 달러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 역시 D램과 낸드 플래시, 말하자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가 올해 인텔로부터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은 시장의 전망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삼성의 약진에는 메모리 시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인텔은 PC 시대가 개막한 이후에 1993년 이후 줄곧 1위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1위자를 놓친 적이 한번 있었죠. 이전 인텔은 삼성에게 반도체 왕좌를 내준 것도 메모리 반도체의 대호황 때문이었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2017년 3분기에 분기 기준 첫 1위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연간 매출까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5분기 연속 1위를 수성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침체가 겪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2018년도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 4분기 다시 인텔에게 왕좌를 내줬고 인텔은 올 2021년 1분기까지 이 1위자를 계속 지켰다라는 것이죠.
즉,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의 시기에는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힘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호황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월스트리트저널도 업계 관계자들이 당분간 현 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한다라고 전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1위 수성은 올해 안으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당분간 시기 역시 메모리 시황이 끌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이 호황이 끝나게 되면 다시 2위자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또 있다라는 거죠. 트렌스포스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범용 제품인 DDR4 4기가비트 가격은 전달 대비 7.8489% 오른 4.1달러였다는 거죠. 이 제품 가격은 4월에는 26.67%가 올랐지만 5, 6월에는 가격은 제자리에 걸음이 있었다가 7월 달에 소폭 지금 오른 것입니다. 7.89%면 소폭 오른 것보다 조금 더 오른 것으로 지금 보면 되겠죠. 다만 트렌스포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형 고객사의 재고 증가 영향으로 4분기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멈출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피크아웃과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왕좌를 계속 유지할까? 1위를 계속 유지할까라는 것이죠. 이제는 삼성과 인텔과의 싸움은 이제 CPU로 대두되고 있는 인텔과 그리고 메모리로 대두되고 있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로 제대로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인텔이 투자 속도전에 나서면서 이 순위는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IDM 기업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 삼성과 인텔 간 정면 대결의 승패가 결국 이제는 투자, 말하자면 파운드리의 투자에 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인텔은 지난 3월달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을 했고 이제 애리조나 주에 공장 한 6개 정도 짓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죠. 미국과 유럽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인 메가팹. 다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팹을 만들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만든다라는 게이 계획입니다. 인텔의 투자 규모는 지금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미 집행된 것으로 일부는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퀄컴과 아마존이라는 대형 고객사도 확보했다고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대규모 투자가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부터 애리조나 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때부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파운드리가 본격적인 가동하는 시점, 말하자면 애리조나 팹이 전면적으로 움직이는 시점하고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2024년부터는 퀄컴 칩 생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인텔의 파운드리 추격은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의 TSMC보다 2위인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가 인텔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국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세계 반도체 시장 왕좌 쟁탈전의 핵심 키워드 이것은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어느 회사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느냐가 향후 1위 자리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인텔이 투자를 놓고 마지막 대결인 쇼다운을 지금 펼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8년도 4분기부터 놓쳤던 반도체 왕좌를 2021년 2분기부터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왕좌를 계속 차지할 것이냐? 그것은 파운드리의 진입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이것은 또한 어떤 것과 비견이 될 수가 있냐면 지금 삼성은 절대로 파운드리를 분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시킬 수가 없냐면 지금 현재 파운드리만 딱 놔두고 보면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었던 이득들이 전부 다 재투자로 파운드리로 재투자가 되면서 지금 파운드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커지고 안정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야
분사 이야기가 나올 것이지, 분사 이야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의 힘으로, IDM 업체였던 삼성전자의 힘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글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자체 AP를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힘을 준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한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